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샷나이토 5mm를 이용해 리지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핸들 부분을 가방 부분 패턴과 이어지게 만들어 종이 인형 오린 듯한 판으로 반듯하게 떨어지는 형태가 귀엽고 유니크한 가방인데요. 앙증맞은 사이즈로 토트백부터 숄더 크로스까지 어떤 스타일로 들어도 너무 예쁜 가방이고요. 가방 바닥은 적당한 폭을 줘 수납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옆면은 올라갈수록 폭을 줄여 별다른 여밈 없이도 가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형태가 예쁘게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어요. 가방 사이즈는 바닥 가로 길이가 25cm, 가방 위쪽 가로 길이는 16cm 정도 나왔고요. 가방 바닥 폭은 6cm, 가방 높이는 12cm. 핸들을 포함한 가방 전체 높이는 22cm 정도 나왔어요. 완성된 가방 사이즈는 만드는 사람의 힘 조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샷나이토 5mm 셀루시아 오렌지 300g과 110cm 링크 체인 준비했고요. 6mm 시포코반을 사용할게요. 쪽가위, 돗바늘, 마커링, 올리브 후크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올리브 후크는 돗바늘로 대체 가능하세요.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실 잡고 시작코 만들어 줄 거예요. 실 잡은 상태로 돌려서 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고리 안으로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다시 빼줄게요. 뒤에 꼬리실 당겨서 이렇게 시작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시작코 바늘 걸린 상태로 사슬 두코 떠줄 거예요. 사슬 두코 떠졌으면 이 사슬 두 코에 26단까지 두코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꼬리실이 있는 쪽에서는 기둥코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고 반대쪽 부분에서만 기둥코를 올려서 단차를 주면서 떠줄 거예요. 두 번째 사슬 손으로 잡고 기둥코 올려줄게요. 이쪽에서는 기둥코 올려주는 쪽이라 기둥코 올려주고 손으로 잡고 있던 두 번째 사슬코 위쪽 사슬과 뒤에 코선 두 가닥 걸어서 짧은뜨기 한코 떠주세요. 옆에 두 번째 코에도 동일하게 짧은뜨기 한코 떠서 짧은뜨기 두 코로 첫단 떴고요. 지금 이렇게 꼬리실이 있는 쪽에서는 기둥코를 올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코 짧은뜨기 한 상태로 그대로 편물만 돌려주세요. 돌린 상태로 바로 첫 번째 코 자리에 바로 짧은뜨기 해줄게요. 기둥코를 올리지 않고 바로 짧은뜨기를 해줬어요. 이쪽 꼬리실이 없는 쪽에서는 이렇게 꼬리실이 있는 쪽에서는 기둥코를 올리지 않고 이쪽 꼬리실 없는 쪽으로 오면 다시 기둥코를 올려줄 거예요. 기둥코 올린 상태로 편물 돌려서 짧은뜨기 두코 떠주고요. 다시 기둥코 있는 쪽에서는 기둥코 올리지 않고 꼬리실 있는 쪽에서는 기둥코 올리지 않고 그대로 편물만 돌려서 첫 번째 코에부터 짧은뜨기 한 코, 두 번째 떠주고 다시 기둥코 올리고 편물 돌려주고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꼬리실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서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이번에는 기둥코 올려주고 돌려서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실 있는 쪽에서 시작할 때는 기둥코 올리지 않고, 이렇게 꼬리실 없는 쪽에서 시작할 때 홀수단이 되겠죠. 홀수단에서는 기둥코 올리고 두 코. 짝수단 떠줄 때는 기둥코 없이 그대로 짧은뜨기 두 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단차를 주면서 한쪽이 짧게 나오고 한쪽이 길게 나올 수 있게 두 코씩 계속 26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26번째 단까지 다 떠줬어요. 이렇게 단차를 주면서 뜨면서 이렇게 고리 형태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횃물이 나와줬고요. 기둥 코한코 뜨고 이렇게 돌려주기예요. 이렇게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해서 총 26단 다 떠줬고요. 이제 여기가 핸들 부분이 되는 거고 가방 부분 이제 떠줄 거예요. 그대로 여기 두 코는 짧은뜨기 두코 떠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기둥 코 올려줬고요. 바로 짧은뜨기 두코 떠줄게요. 자, 두코 부분 그대로 짧은뜨기 두코 떠졌으면 이어서 사슬 아홉 코를 떠줄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사슬 9코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사슬 9코 떠줬으면, 자, 반대쪽 두 코에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끝에 코를 잡아서 뜨면은, 여기 핸들 부분, 그 연결 부분이 약간, 이제, 확실히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태도 조금 더 예쁘게 나오고 잘 유지할 수 있게 한단 아래쪽에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 끝에 코가 아닌 한단 내려와서, 내려와서 여기 부분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한단 내려와서 짧은뜨기를 해주면서 연결 부위가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형태도 더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 두코 해줬으면 사슬 하나 올리고 편물 돌려줄게요. 여기서부터는 가방 부분이에요. 이제 편물 뒤집어서 짧은뜨기 13코 그대로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우선 두 코는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사슬 코 부분, 여기. 사슬 코 부분은 아래쪽 사슬 한 가닥만 남기고 위쪽 사슬과 코선 두 가닥을 같이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처음 시작할 때 만들어진 꼬리실은 여기 사슬 코뜰때 같이 잡고 떠주시면 돼요. 자, 사슬 코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코에 잡고, 그 바늘 위로 같이 꼬리실도 올려서, 이렇게, 사슬 9코 부분에 한코한 코씩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계속해서 꼬리실 같이 잡고 사슬코 부분 9코 모두 짧은뜨기 떠줬고요. 남은 두 코는 코에 그대로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사슬코 하나 올리고 편물 돌려줄게요. 이렇게 가방 부분 첫 번째 단 13코 그대로 짧은뜨기 해줬고요. 두 번째 단도 13코 그대로 짧은뜨기 해줄게요. 이제 여기 이제
짧은뜨기 코가 사슬코가 다 나왔기 때문에 한 코에 한 코씩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까지 13코 그대로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짧은뜨기 해줬는데요. 이제 두 단에 두 코씩 코를 늘려주면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자, 두단 떠줬기 때문에 기둥 코 올리고 세 번째 단에서 양끝 두 번째 코에서 한 코씩 늘려서 총 15코를 만들어 줄게요. 첫 코는 짧은뜨기 한코 떠주시고요. 양끝 두 번째 코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코에서 한 코에 두 코를 떠서 먼저 코를 한번 늘려줄게요. 자, 한코 늘려줬고요. 끝에 두코 남을 때까지는 또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쭉다 떠주세요. 끝에서 두 번째 코. 그래서 또한 코에 두 코를 떠서 코한 코를 더 늘려주고요. 그래서 13코를 15코로 만들어줬어요. 15코 다 떴으면 기둥 코 올리고 편물 돌려줄게요. 자, 이번에 네 번째 단은 15코 그대로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네 번째 단 15코 그대로 짧은뜨기 해줬고요. 기둥 코한코 올리고 다시 편물 돌려서 다섯 번째 단에서는 양끝 두 번째 코에서 한 코씩 늘려서 총 17코 만들어 줄게요. 두 번째 코에서 코 늘려주고요. 끝에서 두 번째 코에서 한번더코 늘려줄게요. 자, 마지막 한 코는 그대로 짧은뜨기 한코 뜨고 기둥 코 올리고 편물 다시 돌려주세요. 자, 다섯 번째 단에서 두코 늘려서 총 17코 만들어줬고요. 여섯 번째 단은 17코 그대로 짧은뜨기 해줄게요. 여섯 번째 단 17코 짧은뜨기 다 해줬으면 기둥 코 올리고 다시 편물 돌려서 일곱 번째 단 이제 양끝 두 번째 코에서 또한 코씩 늘려서 19코 만들어 줄게요. 두 번째 코에서 코 늘려주고요. 일곱 번째 단에서 19코 만들어졌으면 기둥 코 올리고 편물 돌려줄게요. 여덟 번째 단은 19코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여덟 번째 단 19코 그대로 짧은뜨기 다 떠줬으면 기둥 코 올리고 다시 편물 돌려서 아홉 번째 단에서도 양끝 두 번째 코에서 한 코씩 늘려서 총 21코 만들어 줄게요.
밑에 두 번째 코에서 두코 떠서 코 늘리고 마지막 한코 떠서 총 21코 다 떠줬어요. 열 번째 단에서는 21코 그대로 또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열 번째 단까지 자, 다 떠줬어요. 21코로 다 완성됐으면 사슬 하나 뜨고 실은 끊어줄게요. 사슬코 다 빼주시고요. 뒤집어서 안쪽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두 단씩 패턴 다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가방의 겉면이에요. 그래서 안쪽 면 이렇게 좀 끊기는 부분이 안쪽 면이기 때문에 안쪽 면으로 이렇게 실 코바늘 이용해서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사이사이 코바늘 이용해서 넣어주셨으면 끝에 이렇게 잘린 단면을 돗바늘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살 풀어주세요. 그러면 두 개의 코에서 이렇게 실이 풀리면서 실이 얇게 풀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쭉 정리된 부분까지 풀어주면서 풀어진 실은 바로 돗바늘 넣어줄게요. 풀어진 부분까지 쭉다 이렇게 정리된 부분까지 실다 풀어주시고요. 두 개의 코에 돗바늘 통과시켜서 더 이상 올 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세요. 자, 고정된 상태로 사이사이 넣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사이에 잘 넣어주셨으면 매듭 한번 짚고 한번더 안쪽으로 넣어서 실 끊어줄게요. 이렇게 가방 형태 앞쪽 하나 완성이 됐고요. 동일하게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여기 손잡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앞면, 뒷면 동일하게 두 개를 만들어 줬고요. 옆에다 잠깐 두고 바닥면과 옆면 떠줄게요. 다시 실 잡고 시작 코 만들어 줄 거예요. 시작 코 만들어졌으면 사슬 5코 떠줄게요. 사슬 5코 떠졌으면 다섯 번째 사슬 손으로 잡고 사슬 하나 더 떠주세요. 지금 뜬 사슬 코는 기둥 코고요. 다섯 코 그대로 짧은뜨기 총 22단 떠줄 거예요. 다섯 번째 사슬, 손으로 잡고 있던 다섯 번째 사슬에 첫코 떠주시고요. 나머지 코에도 한 코에 한 코씩 다섯 코다 떠줄게요. 다섯 코다 떠줬으면 기둥 코 올리고 다시 편물 돌려주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다섯 코 그대로 쭉 22단까지 떠주세요.
네, 이렇게 22단까지 짧은뜨기 5코로 다 떠줬는데요. 지금 여기 20번째 단 부분에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여기 20단 이 부분이 바닥면이 될 거고요. 21번째 단부터 22번째 단. 여기도 5코로 그대로 떠줬는데 여기는 옆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옆면 부분은 올라갈수록 점점 코를 줄여서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어 줄 거예요. 두 단은 5코 그대로 떠줬는데, 이제 두 단에 한 코씩 줄여주면서, 이제 네 코, 세 코, 두 코, 한 코로 총 10단을 이렇게, 5코부터 한 코까지 총 10단을 떠줄 거예요. 지금 5코로 두단 떴으니까, 기둥 코한코 올리고 편물 돌려줄게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는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세 번째 코와 네 번째 코를 모아뜨기 해줄게요.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실 끌어오고, 네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또실 끌어와 주세요. 이렇게 바늘에 실 걸어서 세개 모두 빼주시면서 모아뜨기 해주시고요. 나머지 한코 떠서 총네코 만들어줬어요. 사슬 하나 올리고 편물 돌려서 네코 그대로 한단더 떠줄게요. 자, 네코 그대로 한단다 떠줬어요. 옆면 부분 네 단까지 올라왔고요. 기둥 코 올리고 다시 편물 돌려서 다섯 번째 단에서 중간에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서 세코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 코, 한코 떠주고요. 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를 모아뜨기 해주세요. 마지막 한코 떠서 총세코 만들어졌으면 기둥 코 올리고 다시 편물 돌려줄게요. 여섯 번째 단에서는 세코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올리고 다시 편물 돌려서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그대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 모아뜨기 해줄게요. 기둥 코 올리고 다시 편물 돌려서 두코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여덟 번째 단두코 그대로 다 떠줬으면 기둥 코 올리고 다시 편물 돌릴게요. 두 코를 이제 한 코로 줄여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그대로 모아뜨기 해주시고요. 기둥 코 올리고 편물 돌려서 한코 짧은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한코 짧은뜨기 했으면 사슬 하나 뜨고 실 끊어줄 건데 실 끊어줄 때 옆선 연결할 실을 남겨줄 거예요. 자, 옆선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반대쪽 옆선까지 이렇게 연결할 실이니까 연결할 부위에 한두배 정도 실 남겨주시면 돼요. 두배 정도 남기고 실 끊어주시고요. 실은 사슬뜨기 한실 모두 빼줄게요. 이렇게 옆선 점점 좁아지면서 옆선 한쪽 만들어줬고요. 나머지 한쪽도 옆선 동일하게 떠줄 거예요. 네, 반대쪽 그 바닥면 시작하면서 꼬리실, 여기에 꼬리실 생긴 부분에 실 그냥 그대로 연결하면서, 연결해서 옆선을 바로 떠줄게요. 자, 그냥 이렇게 잡고, 꼬리실 잡고 그대로 떠주셔도 되는데, 실 정리를 또두번 해야 되니까 이거를 그냥 연결을 해줄게요. 자, 여기 끝에 이렇게 두개 코에서 실 풀리도록 실 정리할 때처럼 이렇게 실을 쭉 풀어주세요. 연결할 실도 동일하게 끝에 이렇게 올 풀어서 이렇게 그냥 두개다올 풀어서 두개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여기 한쪽부터 두 개의 코,
올리브 크에 후크에 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다 후크에 다 넣어주셨으면 안쪽에 넣었던 뿌리실을 후크에 걸어서 후크 닫아주고 쭉실 빼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실이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후크 없으신 분들은 바늘 한쪽 그 꼬리실에 돗바늘 넣어서 네 개의 코 모두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두번 정도 매듭 지울게요. 단단하게 매듭 지어졌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후크 이용해서 또 넣어줄 거예요. 한쪽 먼저 같은 방향 이렇게 후크를 같은 방향 짜져 있는 같은 방향실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한쪽 방향에 넣어주고 꼬리실 이쪽 방향으로 나와 있는 꼬리실 걸어서 쭉 빼주시면 이렇게 실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빗살무늬 같은 방향으로 짜져 있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었으면 쭉 이렇게 쭉다 넣어주시고요. 후크에 이렇게 다 넣었으면 끝에 꼬리실 걸어서 뚜껑 닫고 쭉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양쪽 끝에 이렇게 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간 부분 그냥 잘라주시기만 하면 실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실 연결했어요. 깔끔하게 연결됐으면 이쪽도 동일하게 옆면 만들어줄 거예요. 자, 끝에 여기도 바닥 끝나는 부분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양끝 코에 이렇게 바닥 끝나는 부분 해주시고요. 실 연결된 실 뒤에서 잡고 첫코 부분에 바늘 넣어줄게요. 바늘 넣었으면 실 걸어서 끌어오고 사슬 하나 떠서 기둥 코 올려주면서 고정시켜줄 거예요. 같은 자리 첫 번째 코에 다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코 떠주고요. 두 번째 코에도 한 코,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다섯 번째 코. 이렇게 다섯 코 모두 짧은뜨기 한단 떠줬어요. 기둥 코한코 올리고 다시 편물 돌려줄게요. 자, 두 번째 단도 다섯 코 그대로 짧은뜨기 한단 떠주세요. 두 단은 다섯 코 그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기둥 코 올리고 편물 돌려서 세 번째 단에서 한코 줄여줄게요. 두 코까지 그대로 떠주고 세 번째 코와 네 번째 코 모아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한코 짧은뜨기에서 네 코로 줄였어요. 기둥 코한코 올리고 다시 편물 돌려서 네 번째 단은 네코 그대로 짧은뜨기 해줄게요. 사슬 하나 올리고 다시 편물 돌려서
이제 네 코를 세 코로 줄여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 떠주고 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 모아뜨기 해주고요. 마지막 한코 떠서 세 코로 줄여주고 사슬 하나 올려서 편물 돌려주고요. 여섯 번째 딴 여섯 코 그대로 짧은뜨기 해줄게요. 사슬 하나 올리고 다시 편물 돌려서 세 코를 두 코로 줄여주세요. 첫 번째 코 그대로 떠주시고 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 모아뜨기 해줄게요. 사슬 하나 올리고 두코 그대로 또 짧은뜨기. 사슬 하나 올리고 다시 돌려서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주세요. 사슬 하나 올리고 다시 돌려서 마지막 열 번째 단 짧은뜨기 한코 하고 끝내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뜨고 자, 아까와 동일하게 옆면 연결할 부분 두배 정도 남겨놓고 실 끊어주시면 돼요. 사슬 뜬거 모두 빼줄게요. 자, 이렇게 옆면, 바닥면 같이 이어서 다 떠줬어요. 자, 여기도 두 단에 하나씩 끝나는 부분이 가방의 겉면이고요. 겉면끼리 이렇게 마주보게끔 한번 접어줄게요, 바늘. 이렇게 한번 살짝 접어준 상태로 안쪽 면과 가방의 안쪽 면 마주보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 바닥면 부분. 자, 20단 보시면 구멍이 21개가 나오거든요. 여기 끝에 표시하는 부분부터 한단 끝나는 부분에 구멍 하나씩 세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렇게 20단의 구멍이 총 21개가 나오니까 바닥면에 21코와 동일하게 한 단에 한 코씩 이렇게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여기는 10단, 10단이기 때문에 단 끝나는 부분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 한쪽부터 연결해 볼게요. 한쪽 먼저 꼬리실에 돗바늘 넣어주세요. 돗바늘 넣고 안쪽 면과 안쪽 면이 마주보게끔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핸들 끝나는 부분 총 이렇게 10단, 10단 부분 맞춰서 잡아주고요. 옆면 먼저 연결할게요. 여기 끝에 구멍, 가방 구멍 부분에 끝에 단 끝나는 부분이죠. 여기에 먼저 바늘을 넣어서 빼줄게요. 이렇게 옆면 실을 앞쪽으로 이렇게 빼줬어요. 그러면 여기 그 다음 단 끝에 구멍에 넣어주고 같은 위치 구멍에 넣어줄게요. 끝부분은 조금 더 단단하게 연결돼야 돼서 끝에 한코 옆면 부분 한코 떠준 부분과 시작하는 부분 다시 한번 한 바퀴 돌려서 좀더 단단하게 고정시켜 줄게요.
그러면 그 다음 단으로 내려가서 동일한 위치에서 나오고 그 밑에 단으로 또 들어가서 뒤쪽 옆면도 동일한 위치 단수에서 나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면 10단, 옆면 표시해놓은 부분이랑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바닥면 부분 21코와 여기 20단의 구멍 21개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코부터 두 번째 코와 그 다음 단 구멍에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단한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표시해놓은 부분과 바닥면 마지막 코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반대쪽 옆면까지 쭉 이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옆선, 마지막 코 부분이랑 여기 끝에, 옆선 시작하는 끝에, 단 끝에 부분이랑 들어오면 되고요. 끝부분은 한번더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게 한번더 감아줄게요. 아래 코로 또 들어갔다가, 한번더 감아주고, 실은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준 실은 사이사이 좀 넣어서 정리해 줄게요. 사이사이 좀 넣어주셨으면 동일하게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남기고 실 끊어서 얇은 실로 풀어주신 다음에 깔끔하게 한번더 정리해 줄게요. 정리됐으면 실 끊어주시고요. 반대쪽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안쪽 면과 안쪽 면 마주 보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앞쪽 면을 이렇게 휘게 하지 말고, 바닥면과 옆면을 살짝 접어주면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앞면이 예쁘게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서 바닥면을 접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 또 남겨놓은 실로 이제 연결을 해줄게요. 여기도 동일하게 끝에 코에 먼저 빼주시면 되고요. 실 걸리지 않도록 걸렸을 때는 무조건 당기면 그 돗바늘 귀가 빠지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으면 그 밑에 코로 내려와서 이렇게 한단한단 동일하게 다 연결해 줄게요. 자, 마지막까지 연결했으면 끝부분은 한번더 단단히 고정시켜 주고요. 안쪽으로 넣어서 실 정리할게요. 자, 안쪽으로 넣어서 실다 정리해 줬으면 끝 마커링은 다 빼줄게요. 이렇게 가방 형태 다 완성이 됐고요. 바닥면은 폭을 좀 줘서 여유 있게 물건 넣을 수 있게 해줬고, 옆에는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여밈 없이도 끝에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지기 때문에 여밈 없이도 잘 닫힐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대로 토트백으로 들어도 예쁘고, 저는 링크 체인 이용해서 숄더나 크로스까지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선 부분 이렇게 끝에 옆선의 마지막 한코 부분에 이렇게 체인을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해서 체인까지 해서 크로스나 숄더로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리지백 만들어 봤는데요. 종이 인형 오린 듯 반듯하게 떨어지는 위트 있는 형태가 귀엽고 유니크한 가방이에요. 어떤 스타일에 들어도 예쁘게 잘 어울리고 토트백부터 숄더, 크로스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